전직 요정. 어머나. 현직 아줌마.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슈입니다. 안녕하세요. 새 아이의 어머. 새 아이의 어머니세요? 아니 예전에 아이 임신해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두 명을 언제 낳은 거예요? 어떻게 쌍둥이가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쌍둥이. 결혼 4년 차에 아이가 셋입니다. 스타트가 좀. 네, 저는 결혼하자마자 네, 바로 애 낳았어요. 아, 왜 이렇게 계획을 그렇게 좀 빠르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계획은 없었는데요. 다 계획이 없었던 건데요. 바로바로 네. 바로 생기더라고요. 충동적으로 나신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생겼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네. 무계획이라고요 하길래 아니 이승신 씨가 함서방님 그렇게 팬이라고 들었어요. 아유 제가 그 백년손님 자기야 딱 시작하는 1회부터 지금 요 엊그저께 방송한 것까지 해가지고 아니 함서방님 때문에? 뭐 함서방님 매력에 빠졌다가 지금 후반부에서 남재현 씨 매력에 또 빠졌어요. 네, 남서방. 네, 남서방한테. 예. 아유 왜 이렇게 철없는 남자랑 살아요. 아니 오늘 강민용 씨 이 자리에 안 나오셨으니까 함서방님 사실 매력이 뭐예요? 남자가 봐서는 별로 매력 없거든요. 아 왜 이렇게 함서방을 견제해요? 아, 너무 가벼워. 너무 가볍고 말 많고. 매력 없어. 매력 없어. 야 우리 강미영 씨 있었으면 진짜 눈이 뒤집혀질 얘긴데. 아닌데 일단 함서방님이 함서방님의 매력. 함서방님의 매력은 일단 장모랑 같이 있어주면서 끊임없이 그냥 이벤트를 만들어서 장모와 어우러져서 노는 거. 그러니까 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뭐 친정집에 가서 엄마랑 있으면서 뭘 이렇게 놀려면 막 할 게 없거든요. 기껏해서 뭐 밥 먹고 누워서 좀 소파에서 TV 보다가 엄마 갈게. 뭐 이게 다거든요. 근데 우리도 못하는 거를 그렇게 즐기시잖아요. 그리고 막 시시때때로 괴롭히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 또 자기 마무리를 그렇게 잘하대. 자기 포장을.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에 또 쫙 빠져들어서 그 말이 또 맞아 들어가. 예, 그러면서 또 VCR 보면 또 얄미웠다가 또 자기 포장에 인터뷰를 하면 또 일리가 있는 말로 골라서 다 하더라고요. 이승신 씨가 귀 엄청 얇아요. 예, 잘 보셨네. 예, 예. 아니 함서방님 팬이시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함서방님 진짜 솔직히 되게 수다스럽잖아요. 남편 삼고 싶은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함서방님. 네. 오. 그냥 보면서 재미를 느낄 뿐이지. 남편들은 놀고 먹는 추석에 눈물의 처가살이를 보낸 사위들을 소개합니다. 대신 물고 다니는 거. 집안일 하나는 연 며느리 안 부러운 국민 사위 함익병. 아유 그런데 딸이 먹는 건데 그럼 얼마나 잘했으면 되지. 그리고 이야 이분 드디어 가셨네요. 19년 동안 명절 때 한 번도 처가에 안 간 송아분 손주 사위 남재현. 이건 내일 그러면 저 산소 갈 때 큰일 나거든. 걱정기라 이제 조상인데 맛있다고. 그 참내. 게다가 오늘 새로운 사위가 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강제수 왔는데 지금. 원조 요정 SES 슈의 남자 농구 선수 임효성. 콩국 먹을 거야? 어 콩도 좀 구워. 있어 햄? 아 낮장이야. 아야. 아 낮장이야. 모르고 내는. 그런데 이 사위 심상치가 않네요. 대한민국 최초 사위들의 나홀로 추석 맞이 처가살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병 중의 병 함익병. 아 자신감. 아우 저 자신감. 우리 사위인가? 아이고. 응,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몸이 아프다더니. 아파요. 감기 걸려갖고. 감기는 이렇게 밤새도록 저 에어컨 틀어놓고 자니까 그렇지. 아유 에어컨 틀어놓고 자는 게 아니라 휴일날 못 쉬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아프다 소리 듣고 이것도 사오고 뭐예요 뭐? 전복을 이거 뒤쳐가지고 저걸 해야지. 그냥 데쳐서 먹으면 되죠. 데쳐야지. 이거 문어도 내가 이거 별도로 데치면 돼요 다. 골뱅이는 이거 그냥 날로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걸 내가 망땅 사왔는데 너무 과로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좀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문어 뭐 등등 그지 영양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전복 같은 거. 오. 잘 먹으면 감기는 금세 나. 응.